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모청김치를 좀 담으려고 두 단을 준비했습니다. 모청은 두 단이고요. 네, 이렇게 이파리가 좀 싱싱하게 붙어 있는 걸로 준비하시고요. 뻣뻣한 거는 이렇게 떼서 모청 시래기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한 부분만 남기셔서 제거해 주시고, 무, 그렇게 지저분한 거는 긁어서 좀 다듬어 주세요. 무청을 간혹 구람수를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달랑무, 무청, 이런 게. 구람수가, 이 무청은 무, 이렇게 크기가 달랑무보다 크잖아요. 이게 커서. 이게 구람수를 좀 달아봤는데, 두 다발에서 5kg가 넘어요. 그건 약간의 차이는 양념 하시는데 같은 양념으로 하셔도 되고요. 다듬어 가지고 씻어서 좀 짜게 해서 절일 거예요. 무를 이렇게 좀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다듬어서 무하고 무청을 분리해 버렸어요. 무가 커서 짜게 줘야 되니까 무청을 따로 분리하는 게 먹기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깨끗이 세번 정도 흙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먹기 좋게, 드시기 좋게 이렇게 잘라서 할 거예요. 이렇게 석박지 모양으로 어슷하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좀 넣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먹기가 좋죠? 짜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청 이파리도 이렇게 한 주먹 정도만 무김치에 썰어서 섞어주고, 나머지는 긴거 그대로 드실 분들은 길게 담아주시고, 무에도 무만 하는 것보다 무청을 좀 이렇게 섞어주시면 서로 배합이 돼서 또 무청 김치가 맛있어져요. 무 이파리의 향이 배서 선일용 굵은 소금이 200ml컵으로 1컵 반입니다. 무, 여기 이파리 썰은 거하고 무하고 좀 섞어준 데서 소금을 넣고 좀 드적드적해서 절여주시고요. 옆으로 무청 남은 거는 옆으로 놓으시고, 무청은 옆으로 이렇게 놔주시고, 줄기 부분만 소금 한 줌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파리는 지가 소금 요 물에 자연스럽게 절여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소금 남은 거 물을 1리터 물을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으셔서 이런 식으로 위에 살살살살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절이신 거를 1시간 반은 절여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담는 거는 겨울까지 두고 드셔도 되고요. 또한번더 담으셔도 됩니다. 다 드시고 1시간 반을 좀 절여주시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절여주시면 됩니다. 무청은 이렇게 1시간 반을 절였습니다. 절여서 깨끗이 소금물을 한번 헹궈 주었어요. 물기를 쭉 빼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물기를 빼줘야 됩니다. 물기를 안 빼주면 물이 나중에 하고 나서 흥건히 고이죠. 양념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늘이, 다진 마늘 200g 들어갑니다. 이거는 밥이 남은 찬밥 있으시면 두 숟가락만 넣고 갈을 거예요. 사과 반 개가 들어갈 거고요. 생강이 50g, 양파 반 개, 그리고 이거 대파 한 줄, 쪽파가 200g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찬밥 두 숟가락을 넣고요. 다시마 물을 끓여서 이렇게
식혀놨어요. 다시마물을 여기다 2컵을 부어주세요. 다시마물 200ml 2컵 본 거를 곱게 갈아줍니다. 쪽파는 좀 송송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 길게 숭숭 썰어서 넣어주세요. 대파도, 대파, 쪽파 같이 맛이 틀려서 대파를 좀 넣어야 또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대파를 좀, 대파는 어슷하게 잘게 썰어주세요. 양념 갈아 놓은 걸 부어주시고요. 고춧가루가 200ml 컵으로 2컵 반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를 먼저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그래야지 고춧가루가 불어서 색깔이 이쁘게 나오죠. 고춧가루는 건조해서 먼저 좀 이렇게 양념에 불려주시면 좋아요. 색깔이 퍼져가면서 예쁘게 선명하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진 마늘, 새우젓 한 큰술이 들어갑니다. 멸치 액젓 다섯 큰술 들어갑니다. 이거는 참치액을 세 큰술만 넣을 거예요.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다른 때는 멸치 육수, 다시마, 황태물이 넣고 육수를 해서 넣는데 오늘은 육수를 뺐어요. 그 대신에 액젓을 세 가지를 넣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감칠맛이 풍부하죠. 담기도 더 쉽고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매실청 50ml만 넣어주세요. 사과도 갈아 들어갔고 매실청도 들어갔어요. 50ml가 그래서 일단 저는 설탕을 안 넣고 하려고 합니다. 간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입맛에 맞게 설탕을 조금 첨가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간이 지금 먹기에는 딱 간이 맞아요. 놔두고 드시면은 싱거워요. 그래서 소금을, 고운 소금을 한 큰술을 좀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 주시고요. 쪽파하고 파는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무청은 따로 이렇게 문질러서 양념을 좀 묻혀주세요. 양념이 밑으로 숨어 있어서 이렇게 좀 꺼내셔가지고. 무청은 지금 바로 드셔도 맛있어요. 생으로 드실 분들은 지금도 밥에 척 걸쳐서 이렇게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랗게 올리셔서 깨소금 좀 살살 뿌리셔가지고. 간이 어쩜 이렇게 정말 맛있어요. 무청도 연하고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무청은 일단 한쪽에 놔주시고요. 통을 준비하셔서 이제 담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청김치를 완성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온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고 보관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습니다. 무청김치 맛있게 담궈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